모니터가 안 보이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아까 사회자분이 키스티라고 말씀하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산과학응용센터의 백효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네트워크로 바라보는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네트워크, 바이오 의료, 그리고 빅데이터. 세 가지 단어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는데 이게 뭔지 정확히 잘 개념적으로 좀 모호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바이오 의료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는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계산을 하죠. 이 두 가지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냥 의료는 의사 선생님 하는 거고 데이터는 그냥 쌓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아무 상관 없는 게 아니고 상관이 있어요. 언제부터 상관이 있었냐면은 의료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보면은 이게 상당히 유명한 글입니다. 제목은 의사. 언제 그려졌냐면은 1891년 19세기의 그림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의사 선생님이 뭐 하고 계시죠? 진료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네, 손 들고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데이터 과학입니다.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서 정보를 수집하고 계시는 거죠. 열이 나는지 기침을 하는지. 그렇죠? 정보를 수집하신 다음 뭐 하시죠? 아프면은 어떤 약을 줘야겠다. 자신의 지식에 기반을 해서 해답을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계산 행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료와 바이오 그리고 계산은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그게 왜 중요해졌을까요? 일례로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 그러니까 인간 유전체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휴먼 지놈은 200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13년이 걸렸어요. 32억 개의 염기쌍 책으로 프린트하면은 요만한 글자가 이만큼 책 사인 정도 모았습니다. 이거 모으는데 13년 걸렸고요. 한 천여 명의 연구원이 투입됐고 비용은 3조 원이 들었습니다. 해서 몇 명 거 모았을까요? 한 명 거 모았어요. 네, 한 명 거 예, 잘 맞췄어요. 한 명 거 모았고 그러다가 2008년에 차세대 유전자 서열 분석 기법이라는 기법이 나왔습니다. 그때 2008년에 세 달 만에 32억 개 똑같은 거에 대해서 100만 원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개발하신 분이거든요. 조나단 루스버그를 하신 분인데 원래는 이 사람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술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해서 이 할아버지 거 시퀀싱을 해서 이 하드드라이브 한 장 주는 거예요. 여기에 당신의 지놈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중나선을 구조를 밝힌 제임스 왓슨입니다. 제임스 왓슨의 유전체가 당신의 유전체가 여기 있습니다. 26명이 세 달 만에 끝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모으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 한 정도의 스케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데이터 빅뱅이 되는 거죠.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처라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가장 세계적으로 권위적인 학술 저널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달을 했다. Precision Medicine라고 써 있는데 이거 한국말로 표현하면 정밀 의료의 시대가 도달한 겁니다. 정밀 의료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정보를 하나하나 모으시면은 여기 데이터 아니면 저 같은 계산과학자들이 계산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뽑아내는 거죠. 어떤 지식? 새로운 환자의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 그렇죠. 데이터 빅뱅은 그냥 여기 데이터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지식 뽑아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식을 뽑아야 하는 어떤 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툴 중에 네트워크로 어떻게 풀어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소셜 네트워크, 여기 나왔죠? 페이스북, 여기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핸드폰 다 네트워크로 돼 있죠. 근데 이 네트워크 도대체 뭐지? 네트워크 사실 수학이에요. 네트워크는 논리 구조를 표현하는 수학 모델입니다. 네트워크의 요소는 여기 동그랗게 표현되어 있는 게 노드, 모든 객체가 다 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선이 이어져 있잖아요. 이 선은 엣지라고 표현하는데 한국말로 관계예요. 노드 간의 관계. 소셜 네트워크면은 이 노드 하나하나는 뭐가 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엣지가 그어지면 둘이 무언가 관계가 있어요. 좋아요 눌렀거나 추천 눌렀거나 이 사람 한 거 쉐어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딴 거 다 될 수 있죠. 임상 데이터, 전자의무기록, 여러분 병원 가시면은 약 처방 받으시죠? 처방 데이터, 뭐 핏빛 같은 그 피트니스 트래커 하면은 트래킹 데이터 다 됩니다. 그것들의 관계를 이제 저 같은 경우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을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정의를 하고 정의를 하면 사실은 알고 있는 게 나옵니다. 알고 있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몰랐던 것도 나와요. 그거를 찾는 게 계산 과학인 거죠.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 SNS, 페이스북 하시면은 친구 추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친구도 찾을 수 있죠. 페이스북 들어가서 어떻게 찾죠? 뭐 내가 여기 뭐 신탄진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여기 고등학교 다니는 옛날 친구를 찾고 싶어. 신탄진 고등학교 검색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똑같이 신탄진 고등학교 다니는 애를 찾아주겠죠. 그러면 검색 조건 하나 더 걸면 나 2000년에 다니는 애를 찾고 싶어. 찾으면 또 찾겠죠. 엣지가 그려집니다. 엣지가 그렸다는 건 무언가 공통점을 공유하는 거죠. 의료 데이터도 똑같아요. 자, 제가 여기 있고 저희 아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앞줄에. 자, 그러면 유전 데이터가 반 이상 겹쳐요. 그럼 내가 만약에 뭐 A라는 질병에 잘 걸린다, 얘는 잘 안 걸린다. 걸릴 확률 남보다 훨씬 더 높겠죠. 아니면 안 걸릴 확률 훨씬 높겠고. 유전 데이터 32억 개의 염색체 쌍이에요. 비교하면은 얼만큼 비슷한지 알 수가 있겠죠. 랜덤한 사람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가 여기 논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가 질병이에요. 질병 사이에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연관성에는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서로 겹치는 경우 선을 그었어요. 그럼 질병 간의 유사도 분석은 페이스북에서 쓰는 친구 추천이랑 똑같은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단지 데이터가 조금 더 많을 뿐이에요. 자, 그럼 유사한 질병은 알면 뭐가 활용이 될까요? 그러면은 유사한 질병의 원인 유전자를 공유한 두 쌍의 질병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만이 있어요. 비만 유전자. 이거 가진 사람은 보니까 비만 유전자랑 겹치는 게 사실은 고지혈증 유전자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럼 비만 됐다는 거는 비만 관련 유전자 고장 났다는 얘기죠. 그럼 비만 걸린 사람은 고지혈증 잘 걸리겠네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유추하고 시각화하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저는 비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캔서, 뭐 당뇨 이런 걸 분석하면은 서로 유사도 있는 유전자끼리 비슷한데 실제로 환자 데이터를 보면 비슷해요. 제가 그린 논문이고요. 자, 다른 거 보죠. 친구 추천할 수 있으면은 새로운 선도 그을 수 있죠. 새로운 친구 찾아줄 수가 있어요. 너 아마 얘 알 것 같아라고 페이스북에 뜨죠. 선긋기를 하는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냐면은 약을 만들 수 있어요. 약을 만드는데 완전히 새로운 약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재창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시장에 이미 판매되고 있는 약은 안전한 약이겠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기능 찾으면 더 좋겠죠. 더 빠르게. 일례로 이제 비아그라도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약물 노드가 있고 한 약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약물이고 여기는 질병 노드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선이 그어졌으면 이 약은 이 질병에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네트워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끼리 얼만큼 비슷한지 질병끼리 얼마나 비슷한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비슷한 것끼리 선이 거주했으니까 얘도 선이 굴 수 있겠네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선을 유사한 거를 하는 거를 여러 빅데이터를 통해서 유추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비교를 했어요. 모든 질병과 약물에 대해서. 예상치 못하게 선이 하나 그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는 천식약인데 류계릭병 아시죠? 몸이 이렇게 마비가 돼서 죽는 병이에요. 류계릭병에 선을 그을 수 있겠다. 예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해봤습니다. 신경이 손상했던 신경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확장을 할 수 있겠죠. 질병과 질병끼리, 뭐 질병과 관련된 문헌끼리, 질병과 관련된 관찰 데이터끼리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용으로 질병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툴도 만들 수가 있고요. 질병 연관 위험 요소를 탐색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질병 안에서 증상이 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같은 당뇨라도 세분화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거는 노드 하나하나가 사람 하나하나예요. 다 당뇨병 환자인데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요. 임상 데이터를 다시 확인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맞춤 의료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구를 활용할 수가 있고 저는 오늘 바이오로 데이터만 했는데 사실은 뭐 쇼핑 데이터, 광고 데이터 모든 것을 다 네트워크로 바라볼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예. 감사합니다.